안녕하세요. 아주의대 재활의학교 실 임신영입니다. 2024년 아주 온라인 소아재활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좌는 사경사두 조기척추측만증, 언어와 인지발달지연질환, 신생아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유전질환과 미디어 영향의 네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경센터의 자료를 중심으로 사경과 사두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자세성 사경 혹은 습관성 사경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중요한 진단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세 이전에 발생하는 조기 척추 측만증, 얼리 온셋 스콜리오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어와 인지 발달의 이상 발달을 유발하는 네 가지 질환, 즉 발달성 언어 지연, 선택적 함구증, 지적 장애와 경계성 지능, 그리고 난독증과 읽기 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혈종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두혈종과 감별하여야 할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엉덩이 딤플이 있을 때 안전한 딤플인지, 척수견인 증후군이나 지방종 등이 있어 위험한 딤플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벅지 주름이 비대칭일 때 무엇을 확인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쇄골 골절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디지털 미디어 노출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 질환인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과 레트 증후군에 대해 원인 진단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6개 강좌 모두 임신영 교수가 준비했습니다. 강좌는 16개의 강의이며 총 2시간 46분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휴대전화 사용 시 강좌 등록 및 입장법입니다. 로그인을 하고 온라인 강좌로 입장합니다. 등록 방법입니다. 데스크탑 사용 시 강좌 등록과 입장법입니다. 강의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2배까지 빠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음량을 조정할 수 있고 전체 화면으로 확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프닝 초기에 각 강좌별 주요 단원의 시간이 제공되어 있으므로 참고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아주 소아재활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